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30만 원 넘을 경우에 해당하니 대부분 하셔야겠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의 이 마지막 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더 오르고 있죠. 100주째 고공행진인 서울 전셋값이 전월세 신고제로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정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300세대가 넘지만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주 전용 169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17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연초보다 6억가량 올랐지만 전세가 귀하다 보니 나오는 족족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장사민공이 귀해요. 어쩌다 하나 나오면 금방 계약대로 없어지고 물건이 없으니까 주인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0주 연속 오름세.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무조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확정 일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소액 임차인까지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임대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데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정부에서 세원 포착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엔 앞으로 집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신고제가 전세 소멸과 가격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에 정부가 과세를 한다면 전세를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전세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법 시행 취지를 떠나 당장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전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앞서 보신 대로 이 집주인들은 혹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사전조사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안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물론 고시원이나 판잣집도 모두 대상입니다.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시 단위까지 웬만한 도시는 다 포함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화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될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는 날보다 더 늦게 이사한다면 살집에 들어간 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과세 활용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불신이 큰 시장에선 결국 임대소득을 들여다보고 세금을 더 걷는데 활용할 거라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도 타이밍이 적절치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안정화시키고 의지나 목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임대차 시장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했어야 되는가, 임대 매물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거다.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또 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신고제를 활용할 경우 집주인들도 바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